농부승리와 숨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 돌아가서 돌을 닦고자 하지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능이 나가서 이렇게 수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애국이 얽힌 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효스님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산 수풀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는 못하지만 그 자신의 그 힘에 따라서 선행을 놓지 마라. 그렇게 선행을 해나가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차후 그 뒤에 또 이제 구구절절한 또 말씀들이 또 이어갑니다. 오늘 이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낄 간자 탐할 탐자죠. 그리고 저 물건. 자, 물건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남한테 참 쉽게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보시한다든지 자기 거를 막 달라 그러면 아낌없이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아낄 간탐하는 거. 그것도 물건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이 마구니 맞자가 귀신기장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구니를 말하는 건 마구니의 권속이다. 이 말은 니는 마구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마구니는 뭘 마구니라 그럴까요? 우리 나를 좀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을, 아유, 저 마구니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잠도 마구니라 그러고, 뭐,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유, 오늘 마구니 짓한다 그런 말 하는 거는 공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능엄경 50변마장에 보면은요, 진짜 마구니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안입이 설신이라고 했죠.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거죠. 입으로는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이고요.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죠. 그 다음에 혀로는 맛을 보고요. 몸으로는 우리가 감촉을 느끼고, 그 다음에 뜻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몸에 있는 그 경계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마구니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 귀신을 봤다 그러고 꿈을 꾸었다 그러고 어떤 수행 중에는 뭐 전생사가 다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다 마구니로서 봤어요. 그래서 그 50변마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다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촉들과 생각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마구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 사랑하고 슬퍼하는 마음의 자비라는 것은, 아, 너무 그 사람이 좋다? 아니면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베풀 포자에 베풀 시자예요. 남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은 법왕에, 이 법왕이라는 건 법의 왕자를, 이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법왕은. 그래서 아들이니라. 이 말은 자자가 아들도 되지만 뭐 자식도 되죠. 그래서 아들이니라. 우악, 아, 뭐, 높을 꽃자, 높을 악자, 그 다음에 높을 아자, 그 다음 큰 바위 암자. 그래서 매산에 들어가는 것은 다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골짜기, 높은 산, 이 말이죠. 그래서 높은 바위 꼴은 이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짓자, 사람 인자, 예, 거할 곳이요. 이 말이죠. 거할 것자에 바소자 그런 장소. 이 소자는 장소를 항상 나타내요. 예. 지혜 있는 사람이 살 곳이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푸를 벽자입니다. 푸른 소나무라는 것은 푸른 소나무가 아주 우리가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다 소나무들이에요. 푸른 것들만 보이는 것을 이제 그렇게 벽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깊을 심자 골짜기 골짜죠. 푸른 소나무가 울창한 소나무, 이것은 울창한 소나무가 있는 곳. 또 심곡은
깊은 골짜기는 이 말이에요. 깊은 골짜기는 행자, 그러니까 수행자죠. 수행자. 수행자가 깃들 곳이다. 이 말을 우리가 왜 새가 그 어디에 자리에 깃들다 하는 것처럼 푹 깃들다. 그래서 왜 이 깃들 사자를 썼냐면요. 원래 수행자는 어디 석 달에 한 번씩 옮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몇 그 석 달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 자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마서 새가 한철 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러 그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철나러 갈 때요, 한철 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어떤 곳에 오래 깃들지 않고 그 이전에 그 왜 안거가 생겼냐 하면요, 인도에는 우기철이 되면요, 밖에서 수행할 수가 없었죠. 인도는 원래 더운 곳이니까 항상 나무 밑이나 아니면 아라냐, 아라냐는 뭐를 말하냐면 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인데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개소리가 적당히 들릴 정도의 거리, 그런 곳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했는데, 우기철에는 수행을 밖에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철을 난다, 새가 보금자리 깃들듯이 깃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깃들 곳이니라, 그러니까 한철 날만한 곳이다 이 말이죠. 기참 목가하야, 줄일 굶주릴 기자예요. 밥식자에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뭐 배고픈 형상이죠. 기찬, 저녁 석자에 밥식자가 들어가면 먹을 찬자가 됩니다. 기찬 목가야, 굶주리면은 목가, 나무 가시를 먹어서 이 말인데, 자, 이것은 이 시대에 맞는 방식이죠. 지금 어디 가서 수행자들이 아무 데서나 편한데 깃들어서 배가 고프면 나무 가시를 아무거나 따먹을 수 없죠. 옛날에는 서리 또 좀 하면 용서가 됐는데 요즘은 몇 배를 변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론 시대에 맞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정신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굶주리면 나무 가시를 먹어서 그 줄인 금줄일 주자 창자 장자예요. 그 기장, 그 금줄인 창자를 위로할 위자입니다. 위기 기장하고 그 금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가름 유수하야, 이제 갈자는 목마를 갈자에, 목이 마르면 이 말이에요.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서. 근데 지금 목마르다고 해서 흐르는 물을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다면요, 물론 좋지만, 사실 저도 계곡물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먹고 있지만 사실은 다 끓여 먹거든요. 그만큼 그 신라시대와 현재는 물론 달라요.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검소한 검박한 생활로서 수행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그 흐르는 물을 마실 마셔서 그 갈증, 목마른 생각, 갈증 마음 정자죠. 그 목마른 뜻, 그것을 실진이라 이 말입니다. 달게 먹어서 먹을 끽자입니다. 달감자에 먹을 끽자, 달게 먹어서 먹을 끽, 달게 먹어서 사랑하고 길러봐도 무엇을, 이 몸뚱아리를, 아무리 몸뚱아리 먹고 싶다고 해서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아무리 그냥 기름진 음식을 먹고 길러봐도 이 말이죠. 차씨는 이 몸은, 이 몸은 어떻다고요? 차씨는 이 말입니다. 다음 그냥 운현스님의 말씀이 맞아요. 다 맞고 그 시대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조금 변형을 시키고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이죠. 찬씨는 이제 결정할 정자예요. 정. 이제 무너질 개자는요, 흙토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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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전개요.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 다음 이게 착은 옷은 입다고 모자는 쓰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류.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이거요. 착류 지킬 수자. 창류 수화에도 명필요정이래라. 그래서 기감에 양하여도 단 음식을 먹고 사랑해서 길러봐도 이 몸은 차씨는 정계요 결정코 무너질 것이요. 이 말은 우리 수명이 아무리 영웅호걸도 100세를 넘기기는 어렵죠. 물론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목숨은 한정돼 있는 거죠. 영원불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 무너질 것이요. 창류수호하여도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 지키고 보호하여도 이 몸에 막 비단 옷을 걸치고 아무리 최고로 화려하게 이 몸을 가꾸고 어떻게 보호해도 아무리 최고 뭐 몇천만 원, 몇억짜리 모피를 두르고 살아도 이 말이죠.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리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효 스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 몸을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아끼고 보호하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목숨은 끝이 나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까라는 내용들이 그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수행자가 살아가는 방식대로는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승려들 위상이 어떻게 보면 땅에 떨어졌다고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산에서 깊은 산에서 수행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또 그런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명백을 유지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서의 급박하게 움직이고 재물을 쫓고 화려함을 쫓는 것을 우리 수행자가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걔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이 우스운 것이고요. 고슴도치가 입소공이라고 그랬죠. 고슴도치가 지구멍이 들어가면 들어갈 때털 모양이 있어서 쉽게 들어가겠지만 나올 때는 아주 모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이 털이 딱 서버리면 이렇게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농부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답게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검소하게 그 모든 우리가 세속적인 욕구를 벗어났을 때 진정으로 그냥 수행만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일반인들도 아 그래도 수행자가 그래도 검소하게 수행자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가재도구를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또그 향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왜 서로가 서로를 아무리 그것을 허물을 드러내면 우리가 그랬어요. 말법이 되면은 우리 부처님 법이 다른 사람이 해방하는 것이 아니다. 사자의 벌레가 그 사자를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이 땅을 인연으로 얻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저 나름대로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시대에 저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도피처처럼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또 새 속을 완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나마 유튜브라는 또 다른 매개체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걸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4강 때는 이제 수행자가 그러면 산숲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려면 그 아까 말했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나무 과실을 먹고 풀뿌리를 먹어서 그 줄인 창자로 위로하고 목이 마르면 목마른 물을 마셔서 그 목마르다는 그 생각을 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또 원효스님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는다 하는 말씀이었는지를 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였습니다.